하고 제가 처한 사회적인 위치나 입장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우리 4,800만 한국 인구 중에서 이걸 보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4,800만 명 중에서 나만 눈을 뜨고 있는 것, 이 부분.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지극히 소시민적이고 지극히 자기 앞가림하기도 빡빡한 나 말고는 이걸 이해하거나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뭐 제가 잘나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발자고 하루하루 코딩을 해야 되고 매일 코딩을 해야 될게 쌓여 있는데 코딩하기도 빠듯하고 또 관련된 자료 읽기도 시간이 빠듯하고 또 제가 수영 다녀요. 그래서 매일 수영 다니니까 수영도 해야 되고 또 클라이밍도 해야 되고 하니까 사실 어떤 국제 관계를 얘기하는 거는 저하고는 굉장히 안 어울리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안 어울리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4,800만 명 인구 우리나라 4,800만 인구 중에서 이걸 그러니까 눈에 훤히 보이는 걸볼수 보는 사람이 나 말고는 없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붕괴나 해체까지는 길이야 10년이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고 그리고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구별하는 것 무엇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다른가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 4,800만 인구 중에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단한 명. 단한 명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들 사회주의가 어떻고 자본주의가 어떻고 자본론이 어떻고 막 이렇게 뭐 경제학 교수니 경제평론가들이니 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다들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구분짓는 어느 뭐 결정적인 차이점 그걸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아무도 그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시장이 있다. 시장이 있으니까 시장 경제가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다. 혹은 뭐 계획 경제가 사회주의다. 시장 경제냐, 계획 경제냐의 차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모든 국가는 다 계획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국가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경제계획 5개년 뭐 계획해서 몇 번이나 했었잖아요. 60년대부터 해서 80년대까지 5개년 경제계획 1차, 2차, 3차, 4차 쭉 했죠. 모든 국가는 계획경제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시장경제가 있으면은 이건 자본주의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없는 국가는 없어요. 심지어 북한마저도 시장이 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또 자기들도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시장, 사회주의를 구분짓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자본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도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왜냐니까 이것도 아무도 이걸 제대로 자본론을 읽고 강의하는 산다는 분들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딱한 단어로 얘기하면 상속입니다. 우리 개발자들이잖아요. 개발자들은 기본적으로 인헤리턴스 다 알죠? 추상 클래스, 앱스트랙트 클래스에서 그다음에 콘크리트 클래스, 앱스트랙트 클래스, 알죠? 추상이고 여기서 이제 인스턴시에이션 하잖아요. 인스턴시에이션 하는 거, 요 상속입니다. 상속. 상속에 이게 사회주의와 그러니까 칼 마크스가 주창하는 사회주의와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시스템의 차이점은 상속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저, 흙수저 이거 말고는 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답니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어떤 흙수저 이건 필연적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여기에 적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국가가 이른바 자본주의 체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거는 선택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선택적이고 어쩌면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회주의 개념이에요. 요거 말고는 없어요. 이게 답니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존재 가치. 예.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있어야 되고 이게 필연적이라는 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거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일련의 학자들과 그러한 시스템의 이익을 보는 어떤 일련의 그룹들,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 외는 아니에요. 뭐 시장이 있느냐 없느냐, 뭐 경제를 계획하느냐 안 하느냐, 평등을 주장하느냐 아니냐, 뭐 차별 계급이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건다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사회주의 국가도 다 계급이 있어요. 계급 없는 사회가 어디 있나요? 모든 사회는 다 계급이 있죠. 그죠? 또 시장 없는 국가도 없어요. 모든 국가는 다 시장이 있죠. 근데 요런 간단한 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4,800만 명 중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눈엔 보여요, 그게. 저는 제압가림도 잘 못하지만은 그거는 제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구르는 재주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좀 특이해요. 남들이 다 하는 건잘 못해. 누구나 할수 있는 건잘 못하는데 아무도 못하는 건 제가 좀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제 개인적인 특징인데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양반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 건데 왜 못하지?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아무도 못하는 걸할수 있지?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아마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보는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전 정확히 2년 전 오늘 2022년 3월경에 러시아가 경제 5위권 러시아 경제가 세계 5위권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3년 내에 그것도 3년 내 요렇게 얘기했고 그 예상이 맞았던 사람은 제가 보기에 4,800만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나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나 말고 이런 얘기한 사람이 있는지. 순수도 맞췄어요. 순수도 프랑스, 영국 제치고 다음에 독일 제치고 그리고 이어서 2026년에서 7년 사이에 일본도 제칠 것이고 일본 보죠. 올해 일본을 제칠지 혹은 늦어도 내년까지 일본 경제 규모를 러시아가 제칠지 그리고 좀더 예상하자 그러면 2030년경에는 어쩌면 미국도 제칠 것 같아요. 미국도 제칠 것 러시아 러시아 인구가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데 어떻게 미국을 제친다는 건 지금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러시아 경제 규모는 미국의 10분의 1이 될까 말까예요. 한 10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미국을 제친다?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니까 2030년 경에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해체될 것 같아요. 왜 해체? 아마 미국이 2030년 전후로 해서 해체될 것이라고 미 연방이죠. 미 연방의 해체를 얘기하는 사람도 우리나라 4,800만 명 중에서 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미 연방의 해체 왜 해체될 거라고 보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그 간단하게 언급했죠. 체제 경쟁, 체제 경쟁에서 패한다 그러면 패자의 운명, 패자의 운명은 역사적으로 보면 다 내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비에트가 해체되니까 예를 들어서 1991년도 소비에트 연방 해체됐죠. 소비에트 연방 해체. 해체되니까 바로 발생한 것이 내전. 무수한 내전입니다. 그죠? 유고, 체코, 루마니아. 루마니아는 내전이라기보다는 전복이죠. 전복. 그리고 조지아. 그리고 체첸. 그리고 미완 실패로 끝났습니다마는 벨라루시 그죠? 벨라루시의 오렌지 혁명 그리고 카자흐스탄 전부 다 내전 혹은 체제 전복 다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91년도 소비에트 해체의 결과이지. 그죠?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민족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라는 민족이 따로 있다는 거는 전라도와 경상도 민족이 따로 있다는 말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따로 다른 게 아니죠. 다르다 그러면 다르고 같다 그러면 같은 거고 제주도는 제주도 민족, 전라도는 전라도 민족, 경상도는 경상도 민족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은 그것도 뭐 가능하죠. 경상도도 포항이나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신라 민족,
김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민족 그렇게 나눈다 그러면 나눈다면 나누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나누는 거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그야말로 학자들이 할 짓 없어 하는 짓이고 우크라이나 민족이나 우크라이나 문화가 있다는 거 그걸 주장하는 것 자체도 학자들이 할 짓이 없어서 하는 얘기지 우크라이나라는 민족 자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문화나 있는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언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체제에서 체제 경쟁에서 지게 되면 패자는 반드시 내전과 분열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의 체제 정쟁, 중국 간 체제 전쟁, 체제 전쟁 중이에요. 좋은 말로는 체제 갈등이고 체제 분쟁이 되는데, 혹은 체제 경쟁이라고 할까요? 전쟁은 좀 너무 좀 과격한 말이니까 체제 경쟁인데, 이 체제 경쟁의 결과는 중국성. 이건 중국 위인 불가피합니다. 왜냐니까 미국은 중국 없이는 경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이 없어도 존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150개 국가들의 선택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죠. 그죠? 중국 모델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 중국 모델과 미국 모델 간의 차이점. 이거는 제가 지난 한 영상 한 5번, 6번에 걸쳐서 쭉 다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중국 모델이 성. 중국 모델의 결정적인 것은 상속이에요. 한마디로 상속. 부의 대물림. 중국이라고 해서 부의 대물림이 없느냐? 아니에요. 있죠. 당연히 있죠. 부의 대물림. 도 있고 그리고 금수저도 있어요. 있지만은 요 체제에 의해서 요걸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이나 금수저 이것을 이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나름의 노력이 있는 것이 중국이고 그런 노력이 눈꼽만큼도 없는 것이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차이. 그 차이예요. 근데 그 차이가 결국은 어떤 결과를 하느냐니까 상품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상품 가격의 차이가 체제 경쟁의 결과로 나는 경쟁의 결과 그죠? 자 그러면 미국이 체제 경쟁에서 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벌이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미국이 돈벌이가 안 된다 혹은 미국의 달러 패권이 해체되는 거죠. 패권의 해체. 다른 말로는 유식한 말로 디달러라이제이션이잖아요. 디달러라이제이션. 이 달러 해체가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달러라이제이션, 달러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무려 4,800만 인구 중에서 이걸 그나마 설명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한 사람들은 제 지난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달러라이제이션이 디달러라이제이션, 달러 패권의 해체로 이어진다고 하면 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은 미국은 다른 게 아니라 이 800개 군사기지, 군사기지. 우리나라에도 한 10개쯤 있죠. 군사기지. 7개인가 6개인가 80개국 국가의 88개 군사기지를 운영할 자금이 없습니다. 자금이 사라진다. 그럼 군사력이 사라지게 되죠. 군사력이 사라지게 되면 군사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더 이상 금융패권주의 금융패권주의 혹은 금융자본주의가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융자본주의가 불가능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망하는 겁니다. 왜냐니까 미국은 금융국가, 금융국가가 금융이 안 되면은 망하는 거죠. 그죠? 그럼 미국이 망한다. 그럼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망하면 다른 역사적으로 반드시 분열 그리고 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은 제 생각에는 뭐 세계에서 5개 정도 국가의 독립국가로 분열될 거라고 봐요. 요렇게 순서로 간다고 저는 100% 확신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100%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주워 들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이게 언제 이렇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빠르면은 한 5년 안팎이면은 요게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만은 5년쯤 한 2, 3년 뒤에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한두 명씩 나올 거라고 보고 5년 뒤에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길이야 10년이라 그랬잖아요. 10년 내에 가시화, 분열이 가시화돼.
여기까지. 왜 그러면 왜 분열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분열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체제, 그러니까 소비에트가 해체되면서 그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간에 그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끔찍한 학살들,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 그대로 땅에 파묵하는 것들은 다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원에 대한 소유권 갈등이죠. 자원의 소유권 갈등,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죠. 그죠? 그 자원의 대표적인 게 땅이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굳이 따져보면 뭐예요? 그 돈바스 지역을, 돈바스 지역이죠. 돈바스가 이렇게 적나요? 아니면 VAS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바스 지역, 이 면적이 우리나라 면적이 한 두 배쯤 될 거예요. 한국의 두 배쯤 되는 옥토죠. 그리고 생산성은 한국의 10배. 한국의 10배. 10배 되는 옥토. 그리고 자원의 보고. 자원의 보고. 그죠? 플러스. 이거 산업 기반. 모든 산업 기반이 있는 거. 요걸 서부 우크라이나에서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러시아로 떠나라는 거죠. 그죠?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내부 원인이에요. 그리고 전쟁의 원인을 내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눈다면 이게 내적 요인입니다. 내적 요인. 전쟁의 내적 요인. 외적 요인은 뭐예요? 외적 요인, 외부, 국가 외부의 요인은? 외적 요인은 미중 체제 경쟁. 그죠? 그리고 해서 미국의 대리자가 누가 나타났냐니까? 나토. 대리자. 중국의 대리인으로서 러시아.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다고 2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럼 다시 돌아와서 왜 분열을 하느냐고 얘기하면은 일단 800개 군사기지에 자금을 조달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 크게 두 가지죠. 미국이 돈 버는 방법. 버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상품을 팔아 쓰죠. 상품. 대표적으로 IT와 무기, 식량, 오일. 여기잖아요. 상품을 팔아 쓰고, 두 번째는 통화, 혹은 금융. 요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IT와 무기와 식량과 오일. 요것도 이제 다 물 건너갔다고 봐요. 하나씩 얘기를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망한 겁니다. 이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5년 내에 다 망합니다. 5년 내 필망. 구조적 수순, 구조적으로 이게 이 둘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씩 얘기해보자면 IT 같은 경우 보통 첫 번째 IT라 그러면 구글, 애플이잖아요. 구글, 애플, MS,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또 뭐 있나요? 페이스북, 아마존을 IT라고 얘기해도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국가들이죠. 이런 국가들은 더 이상,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중러, 브릭스라고 그럴까요? 브릭스. 그리고 BRI 국가들. 그러니까 150개 국가들이죠. 150개 국가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 왜? 이미,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 미국의 경제제재에서 여기서 미국이 이러한 기업들의 그것들을 이미 무기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국이 무기로 쓸 수 있는 이러한 IT 기업들의 상품들 이걸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항공 무기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무기, 미국산 무기, 대표적으로 F-22, F-35, 그리고 패트리어트 이런 것들이 미국의 대표적인 고가의 무기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실제 무용지물. 그죠? F-22나 F-35는 러시아의 S-400으로 다 떨어져 나가죠. S-400의 밥입니다. 패트리어트, 이거는 킨잘하고 또 뭐 있나요? 아방가르드의 밥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얘네들 가격이 S-400 가격의 100배. 패트리어 시스템의 가격이 킨잘이나 아방가드 가격의 1000배가 돼, 1000배. 100배에서 1000배입니다. 그죠? 100배에서 1000배지만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무기는 전시용이지 전쟁용이 아니라는 거죠. 전시용이고 비즈니스용, 판매용이지 실제 전투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런 막강한 무기들 갖고 있지만은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간 수천족 아니고 수만족 경 단위로 돈을 쏟아붓고도 결국은 빈손으로 떨어져 나왔죠. 경 단위는 아니겠구나. 하여튼 천조 단위로 돈을 쏟아붓고 떨어져 나왔죠. 그러니까 미국의 무기는 무용지물. 그리고 식량과 오일인데 식량도 마찬가지, 오일도 마찬가지. 식량은 이미 미국이 절대적인 미국의 식량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미국의 식량 산업 매우 특이한데 더 이상 미국의 식량도 마찬가지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식량 특히 이게 아프리카하고 중남미 지역에 미국이 제공하는 식량이 사실상 무기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미 러시아로 돌리고 있죠. 러시아 등의 대안이 등장.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더 이상 미국이 그 식량 산업을 우크라이나가 생산하는 그 막대한 양의 식량을 미국이 통제하는 시기는 지나갔다 봐요. 전쟁이 끝날 때는 이미 러시아가 다 통제하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오일도 마찬가지죠. 오일도 지금 뭐예요? 유럽 27개 국가들 중에서 20개 국가 이상이 러시아 오일을 사지 않는 바람에 이걸 미국이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 미국이 그 많은 비싼 가격을 받고 팔아먹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그것도 좀 미지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미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뭐이 분야에서 뭔건 아닙니다. 저도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은 저도 주스 떠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 통화와 금융입니다. 통화와 금융인데, 자, 통화는 디달러라이제이션.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더 이상 달러 패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다음에 금융이에요, 금융. 금융이라 그러면은 월드뱅크와 IMF죠. 뱅크와 IMF. 요게 세 개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수단이고, 월드뱅크와 IMF는 월스트리트의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되나? 월스트리트 관할하는 부서라고 봐야 되나? 월스트리트가 펜타곤의 미국 펜타곤의 어떤 하부 기관이라고들 얘기해요. 하부 기관 사실 또그 양태도 그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죠? 근데 월스트리트와 펜타곤인데, 그 월스트리트는 누가 이걸 제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요게 이제 금융을 통해서 미국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지금까지 올리고 있는 건데, 미국이라는 게 금융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손발을 움직여서 물건을 생산해서 팔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놀이로서 먹고 산단 말이에요. 돈놀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로 먹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자라고 하는 것은 수탈하는 거, 사실상 착취하는 것이고 수탈하는 메커니즘이잖아요. 수탈과 착취의 대명사라 그러면은 셰익스피어의 샤일록이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샤일록. 그 제목이 뭐였나요? 샤일록. 그래서 이걸 유설의 샤일록 고리대금. 모든 금융은 다 고리대금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생이죠. 기생산업입니다. 산업이 아니에요. 그냥 기생 시스템인데, 미국의 금융산업 월스트리트를 누가 통제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몇 명밖에 통제하잖아요. 그건 나름대로 패밀리가 있어요. 패밀리라고 해야 되나, 클랜이라고 해야 되나, 클랜이 있는데 이 클랜들이 누구냐 하니까 유대인들. 그래서 그럼 미국은 금융자본주의 국가. 미국은 금융자본주의 국가. 미국 이꼴 금융자본주의 국가이고, 금융이라 그러면 월스트리트이고, 월스트리트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 있고, 다음에 또뭐 있나요? 뭐 맥킨지 같은 것도 있고, 맥킨지 스펠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있고, 다음에 JP 모건도 있고, 다음에 또뭐 있나요? 웰스파고도 있고, 웰스파고는 좀 특이한데, 뭐 시티뱅크 이런 거 있잖아요. 시티뱅크. 자, 요런 금융 자본주의, 월스트리트 사실상 미국을 지배하는 지배 구조란 말이죠. 그죠?
미국의 지배자들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이 월스트리트예요. 월스트리트 없이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할 수가 없죠. 왜냐니까 선거 자금이 거의 뭐 조 단위잖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그 자금이 1조 단위인데 그 조 단위의 돈을 누가 대느냐는 거죠. 그 돈을 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정치 구조,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의 정당 구조도 월스트리트의 산하 기관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월드뱅크와 IMF와 민주당 미국의 디모크라틱 파티나 그리고 뭐예요? 리퍼블릭 공화당이나 다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죠? 요걸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금융자본. 이 금융자본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하니까 유대인들이야.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 누가 유대인들이냐? 지금 로버트 루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로버트 루빈. 사실상 미국의 민주당을 인적 구성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람이 이 로버트 루빈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버트 루빈. 그리고 연식이 좀 되는 사람들은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하는 사람도 들어봤을 겁니다.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우리나라 경제학과 교수들이 거의 우상처럼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밀턴 프리드만. 밀턴 프리드만.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니까 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 자체는 미 유대인에 의한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의 나라입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지난 91년도 1991년도 도에 소비에트 해체해서 미국인들이 들어갔어요. 미국인들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경제 지도를 했습니다. 경제 지도 해서 수천조를 틀어먹었죠. 수천조 틀어먹고 그리고 수천만 명이 죽었어. 4만 러시아. 이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1991년도 소비에트 해체되고 미국의 예일대, 하버드대 교수들이 들어가서 러시아 사람들 2천만 명을 그러니까 러시아 평균 수명을 볼까요? 러시아 라이프 익스펙턴시 트렌드 볼까요? 트렌드. 지난 수십 년간의 러시아인의 평균 수명 보면은 이게 언제쯤이냐고 보니까 1980년. 지금 보시면 1920년, 1940년 글자 잘안 보이나 해서 잠깐만. 조금 크게 볼까요? 크게. 너무 작은가? 아, 요게 좀 크게 보이네. 요게 2차 대전 무렵이에요. 1차 대전, 2차 대전.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이게 1940년부터 1944년 사이. 예, 이때 러시아 사람들 다 거의 뭐한 2천만 명이 죽었죠. 그죠? 그리고 평균 수명이 떨어지는 게 이때 보면 확 떨어져 나오고 있죠. 이 시기. 이게 언제냐니까 바로 1991년도부터 1992000년 사이입니다. 그 10년 사이에 평균 수명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평균 수명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술 먹고 그냥 뭐 병들어서 죽거나 어디 뭐 차에 치여 죽거나 하여튼 기대 수명을 못 채우고 죽은 사람들이 2천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요걸 누가 했느냐니까 바로 유대인들, 미국의 하버드와 예일 대학 교수들이. 요게 하버드 예일로 대표되는 교수들이고, 이 교수들이 누구의 제자들이냐니까 바로 좀 전에 말했던 밀턴 프리드만. 프리드만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프리드만의 제자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제자가 제자들이 하버드의 예일의 교수들이고, 이 하버드나 예일의 교수들의 제자들이 우리나라 서울대, 연대, 고대의 교수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제자들의 제자들이죠. 그럼 이 유대인들이 경제학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유대인들의 경제학은 아니죠. 현대 경제학이죠. 현대 경제학. 이걸 유대인의 정치 선전 도구 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현대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금융 경제학. 금융 경제학이란 뭐냐니까 금융 자본의 합리화도
금융 자본의 합리화 도구. 그래, 학문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도구라는 거죠. 정치적 수단입니다. 학문이 아니라 정치적 수단. 그러니까 한국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교수들은 자기들이 뭘 가르치는지도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제가 우리나라 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 맞아요. 무시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경제학, 금융경제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금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금융 자체가 이거는 산업이 아니에요. 산업이 아니라 수탈 메커니즘이고 이거 그리고 이거 카지노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플러스 카지노 자본주의. 돈 놓고 돈 먹기이고, 그죠? 기생 구조 혹은 물질 혹은 기관 혹은 객체 혹은 존재 혹은 뭐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저는 기생충이라고 싶은데, 기생충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좀 과격한 표현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순화해서 다른 표현을 좀 쓰고 싶었는데 다른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융, 은행, 보험, 증권이잖아요. 은행, 보험, 증권의 속성. 얘는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생산한 가치를 가져오는 방법. 가져오는 방법 혹은 메커니즘. 그러니까 은행원들은 그러면 우리 사회에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산업이 생산한 재화를 가져가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래요. 맞습니다. 은행원들은 우리나라의 보험사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럼 증권시장은 우리 뭐 사회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이 없느냐. 뭐 증권시장이 있어야지. 증권시장이 있으면은 이건 뭐예요? 증권시장이 있어야지 어떤 자원의 효율적 배분, 즉 배분, 특히 생산 수단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따라서 생산성 증대가 되고 따라서 경제 성장이다. 그죠? 이게 증권시장의 역할이다. 라고 들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말 정권에 대해서 지읒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정권의 지읒도 모르는 얘기고, 이런 건 정권시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권시장이 없다고 해서 생산성이 증대하지 않거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자, 뭐 정권시장의 본질적 역할이 무엇인지 그거는 다음에 이제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다 코딩했어요. 이미 정권시장이나 보험시장이나 은행을 다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코딩을 다 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다 했죠. 그리고 올해 또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이래서 어쩌다 보니까 미국의 붕괴나 해체까지 길어야 10년이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유대인들의 나라이고 유대인들의 소유물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80년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 급료에 내재화돼 있어요. 암울한 시대를 거친 사람들은 자기 검열이 이게 내재화돼 있어가지고 항상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이건 주수들은 얘기라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유대인들의 나라냐? 좀 전에 소비에트 해체 90년대 이후 미국 성장이죠. 미국 경제 성장의 과실은 누구한테 갔느냐니까 미국의 1%에게 집중돼요. 상위 1%가 경제성장의 모든 가치를 갖고 이 사람들의 재산과 소득이 늘어나고 나머지 99%는 소득과 재산이 불변합니다. 이 상위 1%가 누구냐는 겁니다. 유대인들. 유대인과 그 클랜에 속한 일련의 그룹.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이 99% 인구의 나라가 아니라 요 1%의 인구가 미국의 정책을 결정을 하고 미국의 모든 대외 정책을 결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학살을 결정하고
그죠? 그리고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미국이 붕괴하거나 해체하기까지 길어야 10년을 보는데 이미 2030년경에는 그 해체가 가시화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원을 두고 자원이 있는 주, 자원을 가진 주, 예를 들면 텍사스 같은 경우잖아요. 텍사스 같은 경우가 먼저 독립을 하고 이 독립을 막으려고 하는 자원이 없는 주들은 이걸 막아야 되겠죠. 막으려고 하는 여타 주 간에 이것이 결국 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저는 99.9%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이나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라든가 리비아의 학살이라든가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혹은 뭐 칠레의 학살, 칠레의 거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수만 명을 헬기에 싣고 가서 바다에 그냥 다 던져버렸죠. 그죠? 수만 명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누가 다 하느냐니까? 이 상위 1%가 다 하는 거예요. 이 상위 1%가 누구냐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미국은 유대인들에 의한,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의 나라이자 유대인들의 소유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저는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시대가 결국 오래 가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길어야 1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굳이 덧붙이자면은 우리 팀 주피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다 코딩하고 있어요. 뭘 코딩하고 있느냐니까 뭘 코딩한다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은 하여튼 다 코딩하고 있습니다.